자율전공 학부생의 의대 진학 허용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이주호 부총리가 공식 사과하고 정책으로 만들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파장을 고려하지 않은 미숙한 발언으로 잇따라 교육 현장에 혼란을 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교육부 장관이 언급한 자율전공 입학 후 일부 의대 진학 허용은 우리 정부에서 전혀 검토되지 않았고 그럴 계획조차 없습니다. 대통령은 불필요한 언급으로 혼란을 야기한 교육부를 질책했습니다. 교육수장의 언론 인터뷰를 대통령실이 한나절 만에 부인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복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의대 정원이 확대됐을 때 일부 정원을 자율전공 입학생에서 선발하는 것을 대학 총장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대학생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고 의대 입학생과의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결국 이 부총리는 고개를 숙이고 정책으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쏠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몇몇 대학 총장님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제가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학 입시에서 공정과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하여 교육부 정책으로 추진하지는 않겠습니다. 신중하지 못한 발언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교육부를 둘러싼 발언 번복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고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6월 킬러 문항 배제에 대한 대통령 발언의 진위를 잘못 전달했다가 물수능 논란이 일었는데 쉬운 수능이 아닌 공정한 수능을 언급한 것이라며 급하게 최초 발언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한 일도 있었습니다. 정부 정책에 교육 현장이 어느 때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